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이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임이자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십니다. 끌끔한 건 남기고 넘어갈 수 없는 아주 핫한 성격입니다. 저도 그런 성격인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서. 투명한 거는 제때 해명하고 넘겨나가는 거. 이거는 인생에서의 자신심이고 자존심이고 맞아요. 양심이야. 맞아요. 제가 이 시청자분들, 그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렇지. 네. 너무 감사해서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는 인정과 응원에 굉장히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는 개돼지 천대 받다가 네. 여기 와서 유튜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열 팬이 된다는 거. 기자님이나 나나 얼마나 그게 행복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신심이기도 합니다. 저의 저희 출연 첫 방송이 9월 23일 날 방송됐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고를 매일 저녁 읽어봐요. 왜냐면요, 북한에서 개돼지 취급도 못 받던 인간이 아 이름 댓글이 막 올라오니까 제가 막 이 구독자분들이 이름을 지금 다는 못 적었어요. 잊지 못할 분들은 이렇게 다 이름을 적어가며 질문과 대답 이걸 이렇게 지금 다 적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을 TV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녁마다 이 댓글을 읽어보려기에 매일 댓글을 읽어봐요. 이런 거 대답을 드리겠어요. 이제 북한에 아직도 자자 돌림이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질문을 한 분은 북한에 자자 돌림이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11살 때예요. 71년도. 저 60년생이니까 71년도에 북한에서 뭔가 지시가 내렸어요. 자자는 일본군이라고. 다 고쳐라 고쳐라. 그래 엄마 손을 쥐고 분주소로 갔는데 그런데 언니 위로 셋이 있어요. 다 송자 돌림이에요. 저는 미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들 딱 하나 낳거든. 딸서 척척척 낳다 아들 하나 낳는데 그래 이번에 또 임신했을까. 이번에 아들이겠거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안타깝게 기다리는데 여자가 또 나가. 우리 아버지 발로 팍 밀어버리더래요. 밀어버리면서 미자라고 해라. 아, 엄마, 나는 왜 언니들은 성구미, 성목이, 성월이 이런데 나는 왜 미장가고. 그러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발로 확 밀어버리면 미자라고 지어라. 그런데 71년도에 제가 11살 때인데 자자는 또 일본굴이래요. 다 고치라. 그래, 이제는 언니들 이름을 따서 성자를 고치겠다. 엄마 손을 쥐고 갔어요. 아, 경찰이 이 별달 놈이 두 글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맞아, 맞아. 난 72년도에 이름 바꾸려고 갔었거든. 72년도에? 72년도에 대학 들어갈 때. 아, 그 맞아. 두 글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딱 한 글자만. 그니까 우리 엄마가 있나 봐. 미화라고 할까? 엄마가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억자르다가 실수가 아니 그 미역 코 블랙이 코 많이 울려. 엄마 보고 그러다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는 1919년생이고 아빠는 1908년생입니다. 11년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42살이 나는데 10살이 넘었을까 우리 엄마 50이 지나고 그렇지. 그때로 말하면 완전히 할머니인데 그렇지. 그러면 뭐라고 지울까 네 말해봐라. 그래 미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50년을 미란이로 짓다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본명을 찾았구만. 가위로 태를 끊으며 지은 이름을 다시 찾았어. 미자가 됐어. 미자라고. 예. 혹시 시청자분들은 가짜 이름이 아닌가 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 대한민국에 와서 내 사랑하는 내 조국이 여기예요. 저 태어날 때 이름을 분명히 찾아서 유튜브에는 저희 본명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달고 가는 중국이 다르고 장사를 하는 중국이 다른가 왜서 중국을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도 인신매매를 안 당했는가
뭐 나이 많은 아지매라서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처럼 집식구를 먹여 살리고 장사로 대략 날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장사심이 가득해요. 저는요, 음력설이 되면은, 저는 저 중국이 음력설을 굉장하게 세요. 그렇지. 그럴 때는 음력설에 노루, 똥똥 얼큰거, 노루, 산토끼, 그 다음에 꽁도 암컷 수컷 쌍으로 다 얼큰거, 이런 거 배낭들이로 남기는데, 국경 경비대 보이시던 중대장, 소대장을 다 끼고 다녀요. 아유. 그러면 낀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팔로 갔던 상품이 3분의 1 이득금은 다 이분들에게 뇌물로 거이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국으로 영원히 가는 사람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내 나라에서 살기 위해 저 썩은 저 강도 나라에서라도 부자 되겠다고 길을 다 열어주고 어서 오라고 반겨주고 짐이 자동차로 되면 자기네 차로 다 실어다 집에까지 갖다 줘요. 이렇게 장사를 그 했었어요. 먹이 사슬을 형성했으니까. 예예예. 예. 네가 장사 자기네를 먹여 살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원활하게 새벽에 넘어왔다가도 오후에 또 건너가요. 물건이 다 찼으면. 그러나 그러면 목숨을 버리기로 감수를 하고 생명을 걸고 도망을 한다. 이건 뭔 줄 아세요? 저주로는 북한 땅을 버리고 영원히 중국에가 영살든지 대한민국으로 오든지 하는 분들은 알짜매 몸이고 또 그런 분들은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경비대 끼니는 방법도 몰라요. 몰라. 몰라요. 허망대기를 막 건너대요. 그러다 잡히면 운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잡히면 구루장에 들어가서 또 매일 다시 또 굴몸에 말매 매띠를 척척 얻어맞고 저 재판을 받고 교화소 여기로 말하면 교도소 북한은 교화소 이런 데를 가서 1, 2년 3년씩 고생하다 나와요. 근데 저는 끼고 다녔으니까 아니 어쩐지 국경경비대 중대장이든 보시던 소대장 내만 나타나면 야 이제 오셨습니까? 네가 그만큼 저기 개들을 먹여 살리고 신용을 지켰다는 뜻인데 그것도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조동환님은 이랬음둥 저랬음둥 하는 게 그게 어딘가.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근데 남양에도 이랬음둥 저랬음둥 하더라고. 그러니까 두만 남양 쪽에 백두산에서 이쪽으로 원성 쪽으로 올라가는 건 두만강이고 신의주 쪽으로 내려오는 압록강인데 이 백두산을 위주로 해서 두만강 쪽을 몽땅땅 이랬음둥 저랬음둥 하는 말합니다. 저 원성까지 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성님은요 이 공급이 다르고 미 배급이 다른가? 그러면 미 공급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건 미 공급이란다. 배급하고 월급 안 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 공급이라고 하고 배급 안 주는 것만 말하는 거는 미 배급입니다. 그러니까 미 공급은 요임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준다. 친애하는 고재선님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예. 나 진짜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면 난 미 공급 시대. 아, 내가 살고 보니 미공급 시대에 분명히 살아. 그거 두 가지가 들어가니 로임하고 쌀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주방에 와서 로임이고 쌀이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직장에 출근 안 했으니까 앉았을 것이다 하고 네. 단순하게 생각했댔는데 네. 그대 말씀이 맞네요. 맞아요. 그리고 네. 한 분이 보이지도한테 돼지게 맞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보이지도를 맞다 들어서 두들겨 놨다는 사람은 이 미다씨 말이 처음인데 정녕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꼴이 걸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2005년도 3월 22일에 추방돼서 지금 함남도로 떨려 갔어요. 그런데 저는 고향으로 1년에 두 번씩 꼭꼭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비밀리에 브로커한테서 핸드폰을 빌려서 딸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돈을 뭉치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남도로 와요. 그런데 하루는 아직은 밤중이 아니에요. 12시 이후부터 숙박 검열을 하는데 제가 대형단 장사를 계속 같이 던 동창생 걔네 집에 항상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가네 집에 가 있기 전에 저하고 같이 유치원 교양원 하던 김혜순이라고 원래 처음에는 추방돼서 걔네 집을 좀씩 다녔었는데 누가 말하는 게 그 앞에 집 아줌마이가 보이부 스파이니까 그 대수로에게 뭐 자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한 게 그 동창생네 집에 가서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혜순이는 제가
무산에 들어와서 우리 딸을 만나 돈을 받으면 내 가네 집에서 대잔치를 차려준다만 그렇게 잘 먹고 잘하던 게 내가 다른 집으로 옮겨갔을까 여기에서 옥이 생긴 거야. 근데 이 바보 머저리 천치는 해수이 보고 야, 이 앞에 집이 이 암깨니 엄마 이제 보이브 스파이라더라.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있기 싫다. 나 오늘 저녁에는 저 암깨니 집에 건너가자겠다. 딱 간대밖에 말한 게 없는데 9시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데 뭐 문을 두드린단 말이야. 순찰 때 둘이 떡 들어온단 말이야. 아줌마야 증명서 보자. 나 증명서 없이 왔다 갔다 했어. 왜냐면은 이 무상군 안전부가 실수한 게 뭐인가 하면은 우리를 추방시킬 때 무상군 공민증에 해수 아예 했단 말이야. 그 함경남도로 가서 쫓겨간 데서 공민증 또 발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민증이 두 개란 말이야. 무상 들어올 때는 내 무상 공민증 들이대면 시파쳐서 네다섯 개를 막 통과해도 됩니다. 무슨 사람인데. 네. 난 그렇기 때문에 통행증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나갈 땐 또 함경남도 고민증 보험에 나간다만. 내 고향 내 집으로 나갔는데 누가 안 줬는데. 그 자들이 철저한 놈들. 아유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큰 실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들이 들어와 나를 통행증 보자 한단 말이야. 이건 왜인가? 국경연선료에 파란 줄이 척간 증명서가 있어야 이거 국경연선으로 들어오겠는데 이게 없단 말이야. 내는 없어요. 걸어라. 분수석에다 그날 밤에 온 밤 재우기다. 에이씨 이거 뭐야 씨 재수 없이 걸렸구나. 온 밤 잤어요. 이튿날 아침에 분수소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보이지도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도강을 나와서 이 나라로 배반하고 어디 다른 나라 띨라 들어왔어. 내 동창생이 집에서 자다가 왔는데 이 새끼 들어오자마자 단판 야 이간 나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이간 나 이 뻔뻔한 거 봐라. 이 아이가 나 네 국경연선에 이간 나 증명서도 없이 네 여기로 들어온다는 게 이간 나 네 이게 나 이게 무슨 가나지? 왜요?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이고 어머니 아버지 유골이 묻혀있는 고향인데 내가 왜? 내가 뭐 간첩 국제 간첩이 돼 증명서 딱 있어야 들어와요? 내 무슨 뭐 적들을 만나려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말이 접어들까 싸대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회사 안전원들인데 수없이 붙잡혀 갔다가도 살아나오는가? 난 도강하다 잡힌 적이 없잖아요. 난 국경경비대를 다 끼고 완전히 내 나라 무슨 내 이웃집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붙들려가면 네 어제 그저께 네 도강해서 뭐 가져왔지 이런 말 하면 증거 내놓으셔. 근데 나는 왜 그런 배짱으로 안전원들이 대들어는가 하면 요 꼬장질한 놈이 누군가 끝까지 내가 알기 위해서 고발한 놈을 알기 위해서 뭐 못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 앞에서 말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뭐 녹화기 찍은 게 있어. 녹음 잡은 거라도 내놓으라고. 그래. 내가 나쁜 짓 한 거 녹음 잡은 거 내놓으라. 뭐 내놓. 그래서 이기고 나오고 했는데 내가 실제 지금 내 우리 동창생의 친구네 집에서 자다가 지금 숙박검열에 걸렸는데 안전원들이 나를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생뚱 같은 보이지도에 그게 김혜수이 담당한 보이지도 내 이름은 몰라요. 안전원은 공개경찰이고 보이지도는 비밀경찰입니다. 예. 나는 이미 추방된 몸이고 어제는 내가 북한이라는 땅에서는 더 흐르는 저 강물의 막돌보다도 못한 인간밖에 난 가로 바깥에 인간이 나는 취급을 받지 못하는 난 어제는 완전히 이름 없는 사람이 돼. 내 어제는 나를 배째라고 난 접어들었어요. 왜요? 이게 내 고향이고 내 어머니 아버지 유골이 묻혀서 내 고향에 내가 제사 드리려고 어머니 아버지 만나려고 하는데 증명서가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우리 간첩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 증명서 떼는 게지. 예? 이 나라에 공민권이 없고 아무 이런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 안에서 증명서 법이 나왔지. 내가 지 정정당당한 사람은 증명서 접어둔다고 싸대기 저리 불이 빨짝나게 치더라고. 예? 나 이런 거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뭐냐?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니 내 때문에 바지 벗은 줄 알아라. 니 다음에 니 제대 되면은 니 군복 벗으면 내 이 임의자 때문에 니 군복 벗은 줄 알아라. 야, 이 새끼야. 저리 같이 두들려. 그 다음에 출근하는 분수 사람들 다 들어와서. 분수사하고 또 관계경찰. 그게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이 새끼, 야, 이 새끼 어디다. 제 사무실에 가서, 제인들로 이렇게 치고 밝혀진 게 어디 와서. 남이 사무실에. 남이 사무실에 와서 이 새끼 니 떴다. 그 사람은 내 딸 똘급대다. 그렇지만 나를 아예 내놓습니다. 왜냐면은 저 주방제에는 내 담당 보안원을 불러서 또 보안원 뒤에 붙들려서
인계해줘서 갑니다. 참. 그래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그 새끼 나를 뭐 먼저 싸대기 때리거나 나도 발질로 배때로 발로 차고 배때 발로 얻어 맞으니까나 이게 무슨 여기 중심 중부가 아팠는지 막 이러던 게 의자를 두니까 나도 의자를 깎을 같이 쳐두고 의자를 팍 재부리지는 못하겠거나 그 재들이는 거 재부리는데 제 면상에 아이 맞고 허찬대로 감아졌지. 그래서 아메 딴 소리입니다. 그런데 서정민 님이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그 함흥에 가서 역전 앞에 일어나니까 역전 강장에 사람들 무리로 쫙 죽었는데 왜 그 체제에 대해서 우문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린다면은 3살, 4살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초상화 앞에서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밥을 딱 먹습니다. 집에서 또 다가서 가도 딱 그렇게 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부터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이 있잖아요. 사람이 막 무리로 들고 나갈 때 함흥역전 앞에 사람이 쫙 깔려서 실제가 특히 아들이 많이 죽었더라고. 그렇지. 아들하고 노인애들이 그럴 때는 내가 뭘 한 줄 알아. 더 미지 승냥이 놈 내 속대사로 너희들이 지금 이 우리 조선반도 절반 땅을 차지하고 미국 승냥이 놈들이 지금 대포랑 거기다 설치해놓고 호시탐탐 북한을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배를 졸라매고 허리띠 졸라매고 무기 만들어라고 숱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간다. 저 미지 침략자들을 언제 하면 복수할 것인가. 오직 이 생각밖에 없을때다 나는 언제 정권을 욕하고 누기 장군님을 욕할 새 있어. 그 뭐 대비치가 있어야 잘했니 못했니 답이 나오겠는데 우리는 김일성 족속이 잘한다는 말만 들었지 이게 나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성인이 돼서 대학을 졸업해 철 수요 강연회고 혁명역사 영화 감상 소란풍이 휩쓰는 험한 산 중에 결심 품고 싸워간 우리 혁명군 천신망고 모두 다 땅에 여기며 피와 땀을 흘린 자가 그 얼마 드냐 늙어 죽을 때까지 한국에 넘어올 때까지 계속 주의 수요 강연 영화 감상 단체로 여맹 줄 세야 영화 감상 전체로 살인부를 몰라 고난의 행운 때 도했습니다. 그리고 미지 승영이 놈들이 신천 땅에 들어와서 우리 불쌍한 어린이들이 무르달란데 휘발유로서 어린이들 다 사백공 이명이 어린이며 계속 미국에 대한 증오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파 쓰러진 게 저 미국 놈들이 우리를 경제 봉쇄라고 허시탐탐 북한을 언제든지 먹겠다고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배를 걸고 굶어 죽으면서도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눈 뜨면 이런 교양을 하는데 죽어간다고 나라를 반대할 생각하겠네. 이외에는 들은 교양이 없고 상식도 없는 게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감히 정권에 대해서 그 북한 정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그 어떤 상식도 기초도 정말 북한 주민들은 없었지. 여기에 이름은 영어 이름이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저를 막 있잖아요. 대학이랑 졸업했다는 사람이 동물이 아닌가. 북한에선 대학 졸업해도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 사람이면 왜 사람 많이 죽어갈 때 대학 그놈이 대학이 질이 대단히 떨어지는구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행군 시기에 제일 먼저 죽은 게 선생들이에요. 과학자들하고. 빙고. 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 이름이 리순한데 무상군 삼봉인민학교 교사를 했는데 칠판에서 구를 쓰다 스르르 쓰러진 게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 장례하자 집으로 갈까나 비지콩 그 매주로 쓰는 매지콩 각대를 가득 가마에다 살만하다. 선생부터 이렇게 혁명적인 사상이 머리 깍 뺐기 때문에 굶어 죽는 한에서도 나라를 반대를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과 교사들, 예? 대학 교사들, 중학교 교사들 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그 체제에서 세뇌되고 자란 사람들은요, 다른 이게 반동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어떤 창구도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굶어 죽은 걸 순직한 걸로 또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현상까지도 그때 있었습니다. 네, 이민학교 때 담임선생님 리순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굶어 죽은 다음에 한복 일보 한면에 나옵니다. 한경북도 일보 노동신문 같은 신문에 내 대로 봤어. 일보 거기 뭐라고 나왔나? 충신의 순직 혁명 열사들처럼 이하다 죽은 거 순직이 혁명가라고 굶어 죽은 걸 순직으로 혁명가라고 한복일보에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한복일보도 리순화 선생입니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다 죽어납니다. 또 질문이 있나? 다른 질문 아니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강물처럼 뭐 그 다음에 이미영님, 홍여울님, 이금성님, 조정래님, 이병준님 저를 국회의원으로 막 추천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우리 국회의원 하랍니다. 이미자님이 나와서 하는 그 정직성과 그 정의감을 다 보고 이렇게 말씀해 준 것 같은데 잘 커서 국회의원도 해볼 만하지. 아직 젊었는데 그건 다 좋은 글이요. 기본적으로 끝났나? 다 끝났어. 질문은 우선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이미자님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다뤄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